나는 나이가 먹기 싫다. 어려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막상 어른이 되니 늙고 싶지가 않다. 1월 1일이 되면 우린 거의 떡국을 먹는다. 떡국을 먹음 한 살을 더 먹게 된다. 그럼 떡국을 안 먹음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을까?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빨리 늙어버리고 철이 늦게 된데 있다. 떡국만 먹지 말고 철도 들으면 좋겠다. 한살한살 먹어가면서 더 멋지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.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국은 우리 엄마가 끓여준 떡국이다.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곳에서 고명이 잔뜩 올라간 맛있는 떡을 먹고 감탄한 적이 있다. 세월이 지나도 그 떡국이 기억날 정도로 맛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은 우리 엄마가 끓여준 떡국이다. 우리의 엄마의 떡국엔 사랑의 손맛이 담겨 있다. 그에 따라올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. 오케이. 자, 너희 집 떡국은 어때? 이 떡국이요? 응. 떡국 그냥 떡국 맛이에요. 맛있어? 네. 한살더 먹는 거 어때? 좀 별로예요. 이유는? 생각을 해봤는데 응. 무조건 어린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? 왜? 일단은 한살한살 늘수록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이제 생각해야 할 것도 좀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고민도 좀더 많아지고.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? 아니요. 어른은 되고 그런 싶어?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될수 있다면 어른 안 되고 싶어, 혹시? 네. 어? 피터팬처럼? 진짜? 어른이 책임도 많이 지지만 좋은 점도 많아. 자유가 있거든.